안녕하세요. 레드테릭입니다. 오늘은 더 강력하게 돌아온 로직 프로 10.7.5 업데이트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번 업데이트 때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다섯 가지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전에는 트랙 스택을 한번 만들어 두면은 그 안에 새로운 트랙 스택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묶은 다음에 두 개를 또 묶겠다. 그럴 때 이게 불가능해서 억스를 이용해서 묶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자,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트랙 스택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또 한번 트랙 스택 이렇게 하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랙 스택에 트랙 스택 이게 드디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악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 스택으로 한번 묶여진 악기들은 또다시 트랙 스택으로 묶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자, 한번 해볼게요. 늘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랙 스택에 트랙 스택 이렇게 되어 있는 악기들을 또 선택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트랙 스택 또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디 FX를 사용하시면은 별도의 레코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런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 없이 바로 레코딩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자, 모양 바뀌었죠? 이게 지금 이게 활성화됐다는 뜻인데 끄면은 없어졌다가 나타났죠? 자, 이 기능을 켜고 레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노트가 전부 다 레코딩이 됩니다. 자, 프로툴스의 클릭 게임과 같은 기능으로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자, 이렇게 알파벳 T 눌러서 맨 떴죠? 여기서 개인 툴 있죠? 얘를 선택하시면은 자, 굳이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이걸로 하시면은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 개를 동시에 컨트롤 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내리거나 올리면 동시에 컨트롤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선택하겠다 그럴 때는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면서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컨트롤도 됩니다. 자, 예전에는요, 여기 있는 플러그인들이 이런 식으로 페달보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페달보드 이거 없이 개별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가서, 여기 있죠?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있죠? 스톤박스. 여기 들어가서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고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죠? 개별적으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바운스를 하거나 익스포트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올 때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가 로직 내부에서 지원이 안 돼서 무조건 컨버팅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부터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파일인데 가지고 올게요. 온 다음에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별도의 컨버팅이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은요, 로직 프로 10.7.5에서 눈에 띄는 다섯 가지만 먼저 다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